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0년 내년은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내년 4월 총선에서 각 지역에서 진실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 때가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핫한 인물 두 분이 있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 1위를 다루고 있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이 인기를 유지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과연 대결할 것인가, 이것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부에서는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만약에 두 분이 총선에서 맞대결하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가상 대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분이 종로에서 이분들이 맞대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치의 담을 쌓고 정치의 신분을 느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대결을 하게 된다면 총선에서의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 투표율이 높아진 것에 따라서 각 당에서는 높아진 것으로 인하여 실익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여간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두 분의 사주를 놓고 가상 대결을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미 인터넷상에 이두 분의 사주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사주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분 가족들이 책을 낸 그곳에서 사주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대운의 흐름과 가장 흡사하다. 그래서 아마 이 사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확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황교안 대표 또한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또 역술인들이 이 사주를 가지고 많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월 일까지 놓고 볼 때는 거의 흡사하다.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주고 대운의 흐름을 보면 그분의 살아온 삶이 거의 일치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주변을 유추해 볼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권 혹은 차기 총선에서 이두 분이 맞대결을 한다면 분명히 한 분은 패배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대결하게 된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는 어떤 경우에 과연 예를 들면 당선이 되는가? 저는 25년 해오면서 정치인들 많이 선거 때마다 사주 감명을 해왔습니다. 사주에서 신강 사주면서 제 관이 들어올 때, 저는 그럴 때는 대부분 공천에도 되고, 그리고 선거에 나갔을 때 저는 당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감정한 사람들이 과연 당선이 되는가 늘 검증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두 분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권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상 대결을 하게 됐을 때, 사주 명리상 어떤 분이 더 유리한 건가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두분 사주에서 일간은 모두가 화기를 갖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화를 갖고 있다. 화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중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일간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갖고 있으면서 양화, 음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케일,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를 갖고 있지만은 조금 파헤쳐 보니 성향은 다르더라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빛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정화는 뭐냐? 흔한 물상으로 보면 달빛 혹은 장작불을 이야기합니다. 장작불도 타오르면서, 자신은 타오르면서 주변을 밝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는 조금 작은 불이다. 그러니까 촘촘하다.
섬세하다 꼼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의 기운을 갖고 있는 정화라면 원래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어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법관보다는 오히려 가장 선한 착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생님 같은 경영을 이 사주에서는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화를 갖고 있지만 진월이고 진유합금으로 들고 사유축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사주가 조금 신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에 적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을 상징해 줍니다. 좀 스케일이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신축병으로 보게 된다면 원래 이 정도는 사주가 화기가 약하니까 여기 또한 신약이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다, 직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는 성질도 급하고 직선적이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이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공이 길러졌을까? 또 어떤 내공, 그런 내공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주 대운에서 볼 때는 이 사주에서 굉장히 일가를 돕고 힘을 쏟아주고 있는 것을 사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극한 그런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 포용력 있고 또 차분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아마 국민들이 여기서 많은 이분에게 이낙연 총리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내공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대운에서 이렇게 일간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앞부분에서는 보통 색깔이 아니다, 굉장히 강한 색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포용력과 내공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가상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반드시 재관을 봐야겠죠. 재화관은 뭐냐? 이 사주에서 오행상은 금과 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금수. 금은 재요. 수는 관이다. 관을 제가 상생을 시켜주니 결국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일간 화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도 공통 부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수가 들어왔을 때는 차이는 있다. 어떤 차이냐? 정화와 병화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을 갖고 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금 기운 자체가. 그리고 병화가 진이라면 조금 힘이 누설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인숙의 기운을 많이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뿌리를 갖고 있다. 태어난 시에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시는 직업과 직장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특히 52세 이후에 을미가 두르면서 충비충을 때리고 화기 기운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여기에 통근을 하고 있고 62세에서 70, 지금 현재 72세 대원에서는 가부대원에서는 도지사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의 최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가부가 두르면서 화기 병에 통근을 하고 인 자체가 상생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관이 있냐를 봐야겠죠. 근데 이 축 자체는 이 사주에서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축이 원래는 이 사주에서 가장 쓸모없고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주에서는 공망에 해당이 됩니다. 명리에서는 공망이라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자가 공망이 되면 최고의 안 좋은 것이요. 나쁜 글자가 공망이 들으면 나쁜 글자가 공망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좋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글자는 한겨울의 태양빛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 그런데 얘를 제거를 시켜주니 사주는 맑아졌다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 금과 수가 들어온 내년에는 경자년에는 경과 자는 금과 수를 해당이 되는데 이 두 분에게는 경은 두 분에게 재요, 자는 관
관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경제가 들어왔을 때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주가 약해졌다. 대운에서 힘을 줬지만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을 때 어렵게 아주 어렵게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지 않을까. 당선은 되나 신승이다. 신승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 지금처럼 좋은 인기와 좋은 힘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압승을 해야 하는데 이 경자가 들어올 때는 이 사주에서는 뭔가 제동을 걸린다. 그러니까 어떤 주변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느냐, 또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지 않냐 이렇게 사주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발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 수가 있어서 돌발 수는 있어도 가까스로 당선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지금 정유대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유대운이 들어오면 여기도 금과 수가 재판이니까 당선이고 명예를 얻는 것인데 정유대운이 되면서 금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63세 이후에는 이 사주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왜? 금목상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목상전. 금목상전이라는 것은 오행사 금과 목이 서로 전쟁을 치른다는 거겠죠. 금목상전이 일어날 때는 가장 힘든 것이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정유대운이 들으면서 유가 들으면서 진유합을 하고 또 사일즉 급이 되니 목기운 자체가 약화진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내년 경자년에는 또 다시 금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금목상전에서 이 가운데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극한 상황을 잘 또 이겨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좋은 기운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상대결을 했다면 당선은 한 명이 있어야 하는데 두 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맞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이분들은 국민이 아무리 원해도 종로에서든 어디에서든 함께 맞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유명한 시사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이 두 분이 반드시 환경에 의해서 맞대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맞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이낙연 총리는 사주상으로는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직접 나서서 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통관이 되니까 결국 통관도 나와서 당선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흐름상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로 가지 않자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분은 다 정치권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는 이 맞대결이 이루어져서 선거 열기도 후끈 흐르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한번 대결하기로 원하는데 그러나 사주에서는 아마 맞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결국은 국회로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에서 마무리하자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이 맞대결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보는 것이고 결국 두 분은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국회로 들어가서 다음 차기 대권에 두 분 다 아마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분들이 어떻게 과연 국회의원에 총선에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